스스로는 물론 조난자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항공구조사들. 체력단련실은 영하의 날씨에도 열기로 후끈합니다. 소민아, 너도. 강인한 체력은 항공구조사들의 기본 요건. 몸도 만만치 않은 몸인데 지금 저 몸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 많이 나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이런 체격이 될까요? 여기 와서 또 헬스도 제대로 한 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좀 무서웠어요? 좀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kg 완전 군장에 80kg의 성인 남성을 메고 200m 이상을 달려야 하는 이들. 선임들도 체력 단련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46살인데도 그만큼 후배들을 따라가면서 또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꼭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원은 아까부터 계속 달리고 있네요. 듣자 하니 오늘 달리기만 네 번째랍니다. 정말 오늘 네 번째 뛰신가요? 아, 예. 아침에 뛰고, 점심 때 뛰고, 아까 뛰고, 보통 3km에서 5km 정도 뛰고, 많이 뛸 때는 10km 정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한때 무에타이 선수였다는 그는 후임에게 평행봉도 알려줍니다. 80kg에서 80kg. 그리고 찬다는 느낌 말고 그냥 밀어준다는 느낌. 그럼 무릎을 그... 표정 자체가 경이로운 표정이에요. 네. 부러움이 가득한 얼굴인데요, 보니까. 네. 이제 부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몇 개나 하세요, 형님들? 지금 이 자세로 한 80개? 거의 85개 정도 합니다.